2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1번은 요약지 108페이지 있습니다.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미리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환지계획은 중요하죠. 이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다 주고 있어요. 포함되어야 할,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수적이다 그 말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5번은 이 청사항목 결정은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환지 처분을 할 때 청사항목을 결정합니다.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는 청사항목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사항목 결정, 이 환지 처분한테 A한테 증오한지, 그러면 A 너는 땅값 바로 좀 내놔야 된다. 더 받아왔으니까. 그때 너는 얼마 내놔야 된다라고 청사하면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B한테 만약 가만지 처분했다 그러면 너는 땅값 얼마 받아간다. 이렇게 청사하면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한지 처분, 가만지 처분 이럴 때 계산해서 청사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작성하게 되는 환지계획 속에는, 환지계획 속에는 청사항 결정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은 우리 요약지 108쪽하고 108쪽도 120쪽이 있는데 환지계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맞아요. 조금 전에 했습니다. 필지별로든 환지명에서 꼭 포함해야 되고, 2번 이 환지계 작성에 따른 환지계 기준, 기준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기준,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장. 그래서 시행자 틀렸어. 시행자 그 말 줘버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발합니다. 그걸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관만 빼고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만 알면 돼. 장관이 나오든 령이 나오면 되면 돼요. 알겠죠? 기준 하면 령 장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그래, 시행자가 틀렸습니다.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2번 틀렸고요. 그래, 너무 쉬웠어.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 그러니까 금방 답이 보였던 것이죠. 그 해에도 이거 기출문제인데 시행자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환지 방식을 적용할 사업을 다 끝내서 만든 조성된 토지 가격은 바로 세 가지 절차에서 결정나죠. 5번 보시면 바로 토지 평, 감정평가업자 동원해서 평가를 하고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때 토지평가협의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 그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 중간 시행규를 정한다. 이건 맞아요. 3번. 그리고 4번과 5번은 꼭 아셔야 됩니다. 4번, 5번.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 그러면 밑에다 써봐요.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는 대표로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벌잡이죠. 많이 있습니다만은. 환지 방식을 정할 때 말이죠. 주로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이 시행자 되니까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인 그네들이, 조합이라든가 그네들이 환지를 작성할 때는 인가받아야 확정됩니다. 인가권자 중요하죠. 지정권자가 아니고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 재준특도한테 가서 인가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청인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인가받지 않고 정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잘 나와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그 구역에 조성된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토지 평가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나는데, 결심의를 거치기에는 미리 감정평가업자라 하면 평가케 합니다. 평가가 1, 심의 2, 결정 3. 이렇게 순서도 알아주십시오. 평가, 심의, 결정. 평가, 심의, 결정. 순서 중요하고 세 가지 절차 꼭 걸쳐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바로 146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 이것도 108쪽부터 120쪽에 있는데 환지계 옳은 겁니다. 1번
시행자는 직권으로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토지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너무 적은 토지는 미안합니다. 땅값 받고 나가세요라고 환지 대상의 제외를 시켜서 환지 부정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괜찮은 땅은 좀 더 늘려서 중환지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너무 큰 것은 줄여서 감환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토지수의 동의 없이 그때 그 차익이 발생하면 청산물 계산을 주고받고 끝냅니다. 그래서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너무 적은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한다. 이걸 중환지. 너무 적은 토지는 환지된 제할 수 있다. 환지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내 땅은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신청한다든가 시행자가 야, 네 땅 돈 받고 나갈래라고 동의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청과 동의하에 여기 A땅인데 시행자한테 이자가 다 돈 받고 나갈 테니까 환지 정해주지 마세요. 또 시행자 너 돈 받고 나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서 줘버렸어요. 예. 이렇게. 아니면 신청을 제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토지소유자 신청이라든가 동의하에 환지를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안에 어떤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되니까 바로 이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환지를 정하지 않고 돈을 줄 수 있지 이자가 동의 안 내면 환지 정해서 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2번 보시다 토지소유자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정의 경우 해당 토지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말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꼭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앞에 있다 입주한지 이렇게 써놔요. 이번 세울립 화는 채는 건물이란 몸체체. 그래서 세우는 것은 건물밖에 되어 있겠습니까? 사발 때. 그래서 입체라는 것은 건물이란 몸체를 세워서 바깥을 한 땅지. 땅하고 건축물을 묶어서 주는 것을 입체한지라고 했죠. 이때 입체한지는 강제를 하는 거 아니고 직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자가 반드시 신청을 받아 산다. 이때 신청은 누구한테 받느냐?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동의를 받지 않고도 틀렸어.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 말 지워버려요.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말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정리합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밑에다 또 써봐. 또는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환지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그 말 지워버려요.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그 말 지워버려요. 그 말 지워버리고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환지 설계 이 환지를 해주기 위한 설계 환지 설계는 평가식이 있고 면적식이 있습니다. 평가식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종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의해서 조성된 환지 가격에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을 환지 설계 방식 중 평가식이라고 하고 이 면적식은 종전 토지 면적과 환지 면적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을 면적식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가치가 더 중요해 가격. 그래서 가격을 중시해서 설계한 것을 평가식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식을 원칙이라고 외주로 면적식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면적식하고 평가식을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뭐가 원칙이다고요? 평가식. 자, 그래서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식을 외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되고요. 특히 입천지,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나 입체한지 받고 싶어요. 그때 그 자에게 이제 구분건축 만들어서 건축물부하고 땅에 대한 권유를 묶어서 주는데 그때는 가격을 중요시해서 설계를 해줘야 돼요. 종전 땅값이 얼마였는가 그리고 입체한지 신청했던 그 자의 종전 건축가격이 얼마였는가 이걸 고려해서 입체한지 대상인 구분건축으로
구분 건축물로 뭐 아파트, 아파트, 1대, 1대 이걸 바꿔주도록 해야 돼. 이걸 평가식이라고 그래, 평가식. 그래서 입천지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정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뒤에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시행에는 환지방식 전후는 도시바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 아까 했던 것인데요. 가격을 평가할 때는 세 가지차 필요하겠죠? 가장 먼저 뭐다?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그따 주구시 1. 토지평가 협의 심의 2. 결정 3.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틀렸죠? 토지평가 협의 심의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에 감정평가자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 붙이고 결정한다.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동산 가격 공식 그 말 치워버려요. 부동산 가격 공식 그 말 치고 그랬다. 감정평가. 법의 이름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사자 써놓으세요. 감정평가사. 뭐 법의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법의 이름을 정확히 써놓으세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 하는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자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평가 협의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한다. 그 다음에 5번. 이 환지계 틀린 거. 이것도 108쪽도 120쪽 있는데요.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럼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수자 대표직. 이런 시행자 환지계 인가를 신청하고자 한다. 그럴 땐 미리 그 서류를 환지계 인가신 인가받으면 확정돼 버리니까 그 서류를 미리 공람시킵니다. 그리고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시행자는 인가 안 받거든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거든요. 그때 정하려고 할 때도 역시 토지자 임차권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사본 일반에게 공람시켜서 의견 듣습니다. 이때 공람기간은 14일 이상 보장되고요. 공람기간 내 의견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의견서 타당에 반영해서 줘요. 그때 반여부 결정은 60일 내에 알려줍니다. 며칠이요? 60이면 답이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의견 제출했던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리고 확정합니다. 인가받아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 동그라미 2번 통과하고 3번 봅시다. 아까 했던 건데 모든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인가받은 틀렸죠? 모든이 틀렸어요. 행정청이 아닌 그렇게 해야 돼. 모든 지워버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환지계획 작성할 때면 인가받아야 됩니다. 아까 행정청이 시행자는 인가받지 않고 스스로 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4번 반복되고 있고요. 5번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곱 가지를 종합 고려 신청한다. 정전 토지 및 환지의 위, 지, 면, 토, 수, 리, 환. 그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있다. 중요표. 토지의 형태가 아니라 토지. 수질이 아니라 수리. 이게 특히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 봅니다. 6번도 110페이지 있는 건데요. 토지 부담률. 자, 토지 부담률 뜻은 거기 나오죠. 환지계획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비를 약자로 토지 부담률이라는데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어. 토지 부담률은 누가 계산하냐면 시행자가 계산해요. 그걸 산정한다 그래요. 산정한다. 계산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야. A든 얼마 내놔야 된다. B든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토지 부담률을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직접 계산해서 정합니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 부담률 계산. 그 공식에 따라 시행자 정합니다. 기억,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환지계획구역의 A부와 연결된 환지구역 안의 도로서 넓이 25m 이상의 간선도로 중요합니다. 이 간선도를 지금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 25m짜리. 이 25m짜리 이거 도로 설치, 돈이 많이 들어갈 때, 그러면 도로 설치했던 땅, 이걸 부지라잖아요. 이 부지는 누가 부담하냐? 부지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한다고요? 토지 소유자. 공사비는 누가 보조해서 함께 하냐? 공사비 지자체가.
공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보조해서 함께 합니다. 정리하죠. 도로 간선도로는 누가 부지를 부담한다고? 그렇죠. 거기다 줄 거 봐요. 도로 부지를 부담한다. 거기다 줄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쓰고 관할 지자체가 거기다 줄 것이고 공사비를 보조함. 관할 지자체가 거기다 줄 것이고 뭐라고 쓴다고?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 밀어준다. 공사비는 지자체가. 토지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디귿. 이때 이 원래 환지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에서 토지 부담률은 바로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지정권자 말하면 60%까지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0% 부담하고도 안 맞다. 여러분이 그 사업장 안에 종전 토지인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년부터 딸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500병 정도를 500정도를 내놓게 했단 말이에요. 500명 받아가고. 근데 그거 갖고는 사업성이 안 맞겠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를 봅니다. 야, 우리 더 내놓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정권자가요. 야, 우리 60 내놓고 해야 된다. 그러면 60%까지 부담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 60%를 초과해서 부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3이 찬성하면 60% 초과해서 부담하는 70도 내놓게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3분의 2. 그래서 바로 2분의 1이 틀렸어요. 3분의 2가 동의하면 토지 부담률을 70% 할 수 있다 밑에다 줄 거 봐. 70% 할 수 있다 밑에다 같은 말 쓰나요?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그 말로 같아. 몇 퍼센트를 초과해 정할 수 있다고? 60%를 초과해 정할 수 있다. 그러니 70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그 지정권자인지 하면 60%까지 부담케 하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148쪽에 9번 보겠습니다. 7번, 8번은 이런 건 너무 연연하면 문제 풀 때 좀 그래요. 참고로 한번 풀어보시고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시험 나오면 찍어버리세요. 그 해에 27회 24회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 고난도 40문항 중 제일로 최고 난이 높았던 거. 이런 거 다 틀렸어, 다 틀려. 그 맞은 사람들 찍어야지 맞았어, 찍어야지. 이거 맞았더라도 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찍었어도 맞았으니까. 이거 아무튼 심심은 풀어보세요. 9번 보겠습니다. 공법은요 한글로 된 것만 풀어도 합격이에요. 한글. 계산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포기하고 그랬어요. 내가 수험생이라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계산 문제는 포기. 할 필요도 없어. 한글로 되게 된 것만 풀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험장 가봤어. 정신 없어. 정신. 한글로 된 그 다섯 가지 지금 풀기도 바빠 죽겠어. 근데 언제 계산 문제 갖고 하냐 말이야. 계산 문제 가감하게 찍어버렸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하고. 떨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한글로 된 것만 다 맞추면 합격하거든. 다 맞추면 합격. 떨어질 일이 없어요. 자, 아무튼 작전을 잘 피세요.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전 잘 짜야 돼. 지금부터는. 그래. 계산 문제는 되도록 가감하게 찍어버렸어요. 알겠죠? 한글로 된 것만 붙여. 예? 그렇게. 아무튼 1, 2차 동시에 하시면 잘 생각하세요. 저도 옛날 시험 볼 때 계산 문제 다 찍어버렸습니다. 찍었는데 그래도 계산 문제가 어떤 과목이 아홉 문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찍어도 두 문제 맞춥니다. 그것도 지조 있게 찍어야 돼요. 그냥 찍으려면 3번이면 3번 딱 찍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다 틀려버립니다. 계산 문제만 딱 찾아가지고 3번이면 3번 쫙, 2번이면 쫙 찍어버려야 그나마 두 문제 맞춰요. 잘하면. 운이 좋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왔다 푼다고 말이죠. 왔다 갔다. 다 틀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9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차 과목은 민법은 계산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다 맞추도록 해야 돼요. 다 맞추도록. 한글로 됐으니까. 1차 공부하시면 돼요. 참고하세요. 1차 민법은 바로 40문 나오면 다 맞추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 나왔다. 그러면 한 3문제, 4문제 틀리면 되죠.
그래도 90점이잖아요. 90점. 예? 응? 예? 아, 그거 찍으라고 했지. 찍으라고 했지. 아, 그럼 찍어버려. 그거. 그거 하지 말고 찍어버려. 무조건 찍어버리고. 그러면 39문제잖아요. 39문제 갖고 승부를 그래요. 한글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네 문제 틀려도 85점 되잖아요. 아까 계산문제 빼버리거든. 그렇죠? 근데 홍보하면 됩니다. 민법은 돼요. 교수님 잘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그 기억이 안 나는 거 당연해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그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 열심히 파나요. 계산문제 하지 말. 그래가지고 민법은 최소한도 80점 최하가. 최하가. 예? 결혼은 최하가 40점. 아니, 본 시험장에서 어려워요.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더 어려워요. 아니, 그래, 아니. 출제운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춤을 춰버립니다, 학교를. 출제운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예.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모의고사하고 딴판이 딴판. 출제운이 어떤 사람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평상시에 잘 나왔는데 본 시험장이 완전 손도 못 대게 나오는 거예요. 예. 쫙쫙쫙 다 나오고. 그러니까 민법은요, 판례에서 나오잖아요, 판례. 판례는 어떻게 선생도 못 만들잖아요. 대부분 판례 그대로 하는 건데. 그럼 변동이 없어, 변동. 조작을 못 한다고. 조작 못 해. 판례인데, 판사에 다 해놓은 건데, 출제원이 어떻게 만들고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법조문하고 판례에서 나오니까 민법을 파버렸어, 민법. 민법은 문제집 한 다섯 번 풀어보고 계속 풀었던 거 또 풀어. 해석까지 다 해버려야 돼. 해석. 이해하고. 그래야 돼. 민법에서 80점 이상 맞춰야 됩니다. 그거 안 나오면 1차 예측할 수 없어요. 1차. 예측할 수 없어. 시험장에서. 항상 그런데 결혼이 이제 쉬울 때도 있지만 결혼에 또 아무튼 잘 해보세요. 쉬워요? 그래요. 아무튼 제가 공부할 때는 어려웠습니다. 자, 아무튼 결혼 왔다 갔다 하던데 점수가. 9번 보겠습니다. 9번. 여러분 점수가 잘 나온가 봐요. 학교론이. 그래? 아, 그래요? 거꾸로 됐네? 왜 그럴까? 그래요? 오, 이상하다. 네. 근데 짧은 것이 더 어려워요. 압축해버리네. 민법은 압축해버리면 더 어려웠어요. 긴 것이 쉬울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다 다르겠죠. 아니, 내가 해볼 때 그랬더라고. 긴 것은 다 이해가 되도록 써놨거든. 이렇게. 아, 근데 압축해놓으면서 막 압축돼버렸어요. 짧아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옛날. 저도 민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10년 넘게 했는데, 민법만 엄청. 아무튼, 자, 민법을 전략금으로 삼아보세요. 1차. 2차는 전략금이 뭐냐 하면은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최소한도 최하가 80점. 최하가. 최하가, 8, 그거 정말이에요. 원래 전략적으로는 95점 몰이야, 중개사법이. 그래야 공부했다고 볼 수 있고 수험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80점 밑으로 나갔다면 점수 안 나오면 80점 밑으로밖에 안 나갔다 그럼 그건 공부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 수험생으로서의 좀 어정쩡해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수험생을 했다면 80점은 기본 95점 이렇게 맞아줘야 됩니다. 중개사법 간단간단 하잖아요. 조문 외워버려야 되잖아요. 조문 몇 개 안 되잖아요. 달달달달 깨알같이 다 외워버려야 돼요. 철자까지 다 그대로 외워버려. 몇 개 안 되잖아요. 백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다, 그거, 달달달 조문집 있을 건데, 저도 옛날 공부를 싹 파버렸는데, 그대로 외워야 돼.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네. 기본이고, 그래서 거기서 최하 80점, 많게는 90점 얻어놔야 돼. 그래야 공법이 좀 어렵게 나오면, 거기서 좀 버텨주고, 또 공식법이 어렵게 나오면, 그 버텨줘가지고, 2차 통과됩니다. 그렇게. 전략적 잘 하세요. 이제 많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시간 엄청나네, 아직도. 중개사 팔 수 있는 시간은 엄청나네. 자, 9번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상 입체한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시행자는 신청을 받아 그것도 줄 거예요. 신청 앞에다가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 이렇게 써놨어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 그래 신청은 도시개발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 신청했다 땀쳐서 신청받아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공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입천이라 하죠. 다만
토지 건축물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갖다 줄 거예요. 기준 죽었으면 동그라미 2번에 다 화살표예요. 이하인 경우는 입찰 환지 신청 대상 제할 수 있다. 즉 그자의 권리가액이 바로 입찰 환지로서 공급하게 되는 최소 공급가액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즉 구분 건축물 짓고 대지 묶어서 주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공급가액이 1억이라면 종전에 입찰 환지 신청했던 그자의 토지 가격 건축가액이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입찰 환지 신청 대상 제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 이하이면? 오케이. 10% 이하. 그래, 제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 것은 설령 70% 이하이지만 입찰한 지 신청 자격을 주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중요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자의 종전가가, 종전 권리가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됐다. 최소 분양가가 1억이다. 70% 이하밖에 안 되지만 그자의 주관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찰한 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줍니다. 자, 그래서 2번은 50을 70으로 수정하시고 3번 중요표하세요. 환전 토지의 주택 포인트 갖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그자의 권리가액이 바로 설령 70% 이하이지만 입찰지를 신청할 수 자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참고하시고 5번도 참고하면 됩니다. 키포인트는 3번입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바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이것은 115조부터 116조까지 있는 건데 환지 예정 지층이다. 틀린 거. 1번에서 아래로선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지정을 꼭 해줘야 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 임의적이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1번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끝을 갖추게. 끝을 가. 하이한다고 틀립니다. 그때 어디다 정하냐? 도시발굴 안에 있는 토지에 따지 받겠다는 거 아니다. 도시발굴이고 토지에 따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때 환지를 지정하는 것은 시행자 마음이죠.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바로 A땅이 이렇게 있었다. 종전 토지. 그리고 이건 갑의 땅이다. 지금 사박이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밭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식 밭인데 새 논두리 밭들이 있다 합시다. 두 밭들이. 그래서 공사를 해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시행자가 A에게 야, 너 공사해야 되니까 잠시 사용수 못해. 그런데 너 생존권 유럽을 다용 소재했다. 그래서 이 땅 대신에 여기 지금 갑의 땅은 평지니까 포크는 공사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여기다 찍어가지고 너 임시로 가서 여기 가서 사용수익만 해라 라는 조치를 취해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땅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 이걸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정.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이렇게 A 몫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환지 예정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건 임의적인 시행자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A 땅 속에 A 친구가 이 정도 밭에다가 임차권을 설정받아 행사하고 있어. 그때 야, A 친구의 임차권 몫은 여기야 라고 아울러 꼭 찍어는 줘야 된다. 이렇게. 이것은 의무적인 의무죠. 알겠죠? 환지 예정 지정은 임의적이지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고자 할 때 종전 토지 속에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었다면 환지 예정지 땅에 있다 그자의 부분도 아울러 지정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2번에 나옵니다. 2번.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짝치기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시행자는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 이렇게 자기 몫으로 야 이것은 내가 쓸 땅이야 라고 환지 예정 시행할 때에 채비 정도로 이 토지에다가 환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환지 예정 시행할 때 채비 정도로 쓸 것이다, 사업 비용에 충당해 쓰겠다 라고 채비 정도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화한 예정지를 정했다면 그 효과, 이때 효과, 이때 이 화한지 예정 지정했던 경우 채병도로 찍었던 토지가 있다면 시행자는 이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공사를 하면서 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준공사를 받기도 전에도 이 땅을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처분할 수 있다. 세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때 처분을 할 수 있게 이걸 사업하면서 화한지정 지정 후 처분했어. 이걸 여러분이 매입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냐? 1. 화한지정 공고일 다음 날에. 2. 소유권 이득금 마친 때. 1번이 뭐였는데? 땡. 소유권 이득금 마친 때. 알겠죠? 언제? 소유권 이득금 마친 때. 근데 시행자가 이걸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사업 끝날 때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시행자가 결국 자기 땅이 되거든. 그때 법적으로 언제 소유권 취하냐? 화한점 공고일 다음 날에.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화한지 예정 지정 효과로서 여기 봐봐요. 이때 아까 이네들 이렇게 화한지 예정 지정해줬다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 있냐? 여기 보세요. 이 화한지 예정일을 이쪽으로 지정받았던 A하고 A의 친구 임차권자는 이 환지 예정으로 정된 이 토지에 와서 사용과 수익만 할 수 있다. 뭔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소유권은 취득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소유권 변동 있다 없다? 없으니까 A가 이 땅 주인인 거예요. 이해돼요? 등기소에는 관할 등기소에 가보면 이 땅 주소 집은 되고 토지 등기사항 측면에서 발급받아 체크해보면 갑구란, 을구란, 표제부 갑구란, 을구란을 보면 갑구란의 소유자와 고스란 A로 그대로 공시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만약 여기 등기가 되어 있다면 여기 등기에 임차권자 것이 있다면 임차권도 을구란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 소유권 변동 없기 때문에 바로 이 A가 이 환지 A정지를 갑의 토지로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 대신 사용수익만 취득해서 행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쪽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A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처분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용수익권은 상실되어서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알죠? 무엇은 없다고? 사용수익권은 상실되어서 없어졌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화한지 예정지 지정이 있고 난 후에 그 A는 화한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이 토지 와서 사용수익 할 수 있지만 이쪽에 가서 종전 토지 가서는 사용수익 못한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이때 값이 자기 토지라 해서 왜 내 땅 들어와서 더 사용수익 나가? 못합니다. 청구 받아들임이 순무가 있다. 사용료도 못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값이 상실한 거 아니다. 바로 그대로 값이 가지고 있다. 소유권자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는데 4번 봅시다. 3번 사업 비용 충당하기 위하여 화한지 예정지를 채비용도로 지정할 수 있고요. 4번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화한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화한지문 공고된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이 토지는 사용수익 못하죠. 자, 그래서 있다가 들렸고 그 다음에 5번 화한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 사용에 장애물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해 주세요. 여기 화한지 예정지 정해졌는데 일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다. 야, 언제부터 다시 사용 수익해라 라고 사용 수익 시작한 날을 따로 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이것은 115조부터 116조에 있는 화한지 예정지 정인데요. 틀린 거. 이 화한지 예정지 정 처분은 임의적 처분이 꼭 필수로 해줘야 할 처분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리고 2번 화한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이 토지사 임차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야 화한지 예정 유치 면적 어디야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야 라고 알리면 되지 바로 전체가 모든 불특정 다수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고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3번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시행자가 직권으로 A 땅에다가 화한지 예정을 A목, A축 몫으로 지정해서 딱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의 땅인데요. 갑의 땅에
이렇게 또 이 정도의 땅을 갑의 친구가 입찰권을 설정하고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환지를 증여해버렸다. 그럼으로써 여기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럴 때는 갑의 토지 임차권자도 바로 권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야, 이미 줬던 임대료, 지료 너무 안 줬으니까 좀 깎아주라. 이렇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용익권자의 권리 조정이라는데, 이런 의사표시는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 60일이 해야 돼, 60일이. 언제까지 한다고요? 60일. 6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60일 지나기 전에 의사표시해라. 그러면 법에서 받아준다. 지나고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권리 목적을 이렇게 봐보세요. 아예 여기 따갔다 이렇게 환지 예정을 지정함으로써 이렇게 A목으로 환지를 지정함으로써 갑의 친구인 그 임차권자가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계약 해지하고 권리 포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손실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행자가 일단 그 일단 대의 변제해주고 그로 인하여 만약 값이 이익을 받는 바가 있으면 갑한테 구상해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60일이 지나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정전토지에 관한 토지소자 임차권자 등은 정전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못합니다. 사용수익만 금지되죠. 처분은 토지소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환지 예정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취득하게 된다가 틀려서 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 변동은 없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때 이렇게 봐보세요. 이 경우 지금 사용수익을 정지당하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이 땅은 사업이 끝날 때가 누가 관리하냐? 시행자 관리합니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시행자 끝에 다 줄 것이에요. 넘어가시고 13번 자, 이것은 117조부터 120조까지 있는 건데요. 환지 처분이다? 틀린 거. 이 환지 처분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통해서 다 끝냈다. 끝냈다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다 끝냈단 말입니다. 토지 구역 정리 사업에서 다 끝냈다. 그러면 이 시행자 이렇게 사업을 다 끝내면 검사 받아야 됩니다. 이 검사는 누가 내주냐? 지정권자 내주죠.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오, 인가 받아갔던 실시계획도로 공사 끝났다 그러면 중검사 내주죠. 그리고 공사 완료하고 공고합니다. 근데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였어요. 여기 보세요.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였다면 중검사를 자기한테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고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중검사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60일이네. 바로 땅 다시 주는 환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였다면 공사일로 공고일로부터 60일에 환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환청은 무슨 계획도로만 해야 되냐? 환지 계획도로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계획도로 해야 된다고요? 환지 계획에서 이미 싹 환지 배치도가 나와 있거든. 환지 설계도가 있으니까 환지 설계도라는 것은 환지 배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저 땅을 A한테 주기로 했다면 A한테 이 땅은 네 거야. B건 네 거야. 이렇게 C건 네 거야. 이렇게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이걸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그래 이제 오늘 환지 처분 공고를 했다면 환지 처분 효과가 오늘 발생합니까? 그 다음날 발생할까요? 다음날.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그 효과가 발생해서 환지계에서 정해진 이 토지는
언제 종전토록 한 자냐? 환첨 공을 다음 날에 종전토록 한 주 돼서 종전토지에 있는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되어 환지된 소유권을 각각 취득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4번 보십시다. 아니 13번. 자, 환첨 틀린 거 1번 맞지요? 안 읽어도 되겠죠? 2번 꼭 읽어두세요. 3번은요 왜 틀렸을까요? 다음 날에 빠졌죠. 공고된 날은 다음 날 그래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첨을 있게 되면 바로 종전토지에 있는 소유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리가 환첨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로 이전 확정되지만, 그러나 종전토지에 있는 것이 환지로 넘어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전속은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환첨이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환첨이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무엇이 미치지 아니한다 옆에다 가르고 환처분이 그렇게 써놔. 환처분이 무엇이? 환처분이 시험에서 미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미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전속했다 포인트 잡고요. 전속 핵심 용어가 전속이니까. 그 다음에 5번 이때 환처분 효과로서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 중 어떤 것은 소멸되냐? 환지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토지에 있는 권리. 여러분이 그 사업장 안에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토지에 있는 권리는 깨끗하게 법적으로 소멸 처리합니다. 소멸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언제 법적으로 소멸된 걸로 간주해버리냐? 오늘 환첨 공고가 있었다면 오늘 환첨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늘 24시간 딱 끝나면 땡! 없어지는, 깨끗하게. 그래야 그 다음날에 환지를 받은 친구들이 깨끗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해 가거든요. 그래서 5번, 공고된 날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난 때, 그럼 들려요? 공고된 날이 끝난 때다. 이게 중요해. 맞고요. 14번은 지문 3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60일에 환첨을 하는데 언제부터 60일 해야 되냐, 아까? 공사할료 공고일로부터 60일 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준공사 안 받는다고 그랬지 아까. 자기가 지정권자가 준공사권자니까 자기는 준공사 받지 않아요. 이해 돼요? 그래서 국장은 준공사 받은 후 그 말 날려버려야 돼. 국장은 준공사 받은 후 그 말 줘버리고 공사할료 공고일로부터 그래야 돼. 공사할료 공고일로부터 그래야 돼. 그 정도만 딱 이해 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16번 보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15번 중요한데, 117쪽부터 120페이지 있는 건데요. 환첨은 틀린 거. 1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안 했네요. 자, 시행령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사업의 공사를 끝냈다면 지체 없이 바로 그를 공고하고, 그 다음에 관계서를 일반인한테 멸치상 공람시켜 의견듣냐? 14일상 공람시킨 다음에 의견 듣습니다. 이때 공람 기간 내에 2번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람을 해요. 가서 공개 열람합니다. 기간 내. 그리고 이거 잘못됐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면 공람 기간 내 시행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받은 시행자는 그 결과와 그리고 공사 결과하고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이 공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정권자에 한 중검사를 신청해서 중검사 받으러 갑니다. 4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한 중검사 받았다.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공사일 공고일로부터 며칠 후 환지처분해서 준가? 60일. 자, 이렇게 이제 환처분해서 오늘 공고했다면 그 다음 날에 소유권을 깍깍 취득하는데 이때 5번 중요합니다. 5번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채비지는 좋습니다. 보류지는요 환지계에서 정한 자. 이게 중요해. 짝지 잘해주세요. 채비는 누가요?
시행자가 보리지는요 환직에서 정한자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취득하는 시점 아까 언제라고 했어요? 환점 공고된 날을 다음날 이게 취 다음날 그래서 다음날 빠져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아까 환지 예정증시 이렇게 채비용도로 지정해서 이걸 처분할 수 있게 처분했다면 매입한자가 있다. 매입한자는 아까 언제 취득한다고 소유권을 소유권 이의등급 마친 때 그랬죠. 그 내용이 이따 또 나옵니다. 16번 봅시다. 16번은 자 환지 방식에 한 사업인데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귀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하였느냐? 보류지. 보류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중 뭘로 또 정할 수 있습니까? 채비로 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번은 112페이지 쓴가 참고하시고, 2번은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시발경 내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 중요한 맞고 3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될 때 채비용도로 찍어놨다 그러면 채비용도로 환 예정지 지정된 경우는 사업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있다 같이 처분 있다 처분 밑에다가 위에다가 사용식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이겠지 사용식 처분까지 할 수 있다 5번, 4번 이 관할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군수님께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촉진차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증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냥 이런 걸 가볍게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5번 아까 했던 건데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취한다고요? 그게 중요한데 시행자가 밑에다 써요 채비지는 밑에다가 시행자가 밑줄 것이고 썼나요? 그리고 환직에서 정한 자가 그것다 줄 거예요. 환직에서 정한 자가 그것다 줄 것이 위에다가 보류지는 이렇게 쓰나? 보류지는 이렇게 쓰나? 위에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채비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누가? 환직에서 정한 자가. 언제 소유권 취하냐? 환침 공고된 날?르 다음 날. 꼭 알았어요. 조금 전에 했습니다. 넘어가시고. 우리 요약지 118페이지 정확하게 118페이지 쓰니까 좀 복습할 때 확실히 파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117쪽부터 1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은 환청 효과다 틀린 거. 1번 조금 전에 했던 거 맞고 2번 했습니다.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죠. 미친다 지워버리고 미치지 아니한다. 중요하다고. 그리고 3번 했고 4번 했고 5번 했습니다. 5번 청산 확정식인데요. 환침 공고된 날 다음날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채비지. 이것은 우리 요약지 116페이지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사업 경비 충당. 그다 포인트 경비했다. 경비 충당했다. 똥합지. 경비 충당했다. 뺀 땅을 뭐라고 한다고? 채비지라고 채비지. 보르지 않으면 틀려요. 채비로 정할 수 있다. 마지막에 중에.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습니다. 시행자는 사업 비용 충당하기 위해 채비용도로 증정된 환지를 뭐뭐 할 수 있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시행자는 사업 소요 비용 충당하기 위하여 채비를 일반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세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용, 수익, 처분. 그 다음에 4번 이 지정권자는 도시발사업 조성된 토지의 토지 등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준공인의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거 준공 검사를 받은 후에 바로 사용해야 나갈 수 있는데 준공사 받기도 전에 미리 바로 지정권자한테 이것 좀 사용합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 그러려면 허가 받아야 돼. 사용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여기 봐보세요.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 이 부분을 시행자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지정권자님 같아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땅 중 이렇게 채비 용도로 찍어놓은 거 있었다.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이렇게 채비 용도로 찍어놓은 거 있었다. 그럼 이것은 중검사 받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존권자에 같아서 사용화가 받아야 사용할 수 있냐? 아니다. 사용화 받을 필요 없어요. 법에서 그냥 사용해. 그랬으니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지존권자한테 가서 사용화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해. 자, 그래서 5번 보겠는데요. 4번에 보면 4번 봐봐. 지존권자는 사부, 조성, 토지 등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중원인의 사용허가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채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것도 줄 거예요. 채비는 제외 그다 줄 것이고 5번으로 화살표네. 채비는 제외 그다 줄 것이고 5번에 있다 화살표네. 제라는 뜻은 5번에 있단 말이에요. 5번. 제라는 뜻은 5번에 있다 써놨어. 무슨 뜻이냐? 제가 시행년은 준공전에는 지존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없다 그랬어. 있다. 사용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해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18번은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은 19번 보겠는데 19번은 119쪽에 있는 상으로서 청상입니다. 틀린 거. 1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이 제외된 경우 환지를 정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증환지도 있고 감환지도 있고 또 적절하게 주게 되는 적응환지도 있어요. 적응환지는 주고 받을 것 없어. 청상은 그냥 줄량 딱 준 것이 적응환지라고 했죠. 증환지 더 늘려주는 거, 줄량보다 더 준 거, 이때는 청상을 네 나라 해서 받아갑니다. 감환지는 바로 주야 할 양만큼 더 주지 않고 더 줄여서 준 거죠. 그때는 청상을 받아가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이 취한 경우 바로 그 가부족은 금전으로 청산해서 정리해 줍니다. 맞습니다. 2번 가소 토지에서 너무 적은 토지에서 환지 대상이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청상을 교부할 때 청상을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원래 청상음을 결정할 때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합니다만은 환지 대상에서 제한 토지는 환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환첨을 할 수가 없어서 청상을 교부할 때 결정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에도 청상 미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청상음은 증환지, 감환지, 적환지 처분을 했다 또는 바로 환첨 공고일 다음 날에 청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청상을 환지 처분 공고 후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지급과 분할 징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려 된 토지에 대해서는 환첨 자체가 없으니까 청상음을 바로 미리 줄 수도 있다. 교부할 수도 있다. 환첨을 하기 전에 미리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3번 맞고요. 4번 잘 나온대요. 있다 없다. 아까 그렇죠? 없다가 들렸고 있다. 중요합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청상음 소멸시는 5년이다. 꼭 암기하시고.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사업시행에서 청산이다 틀린 거 이것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있는 사항인데 1. 청산 후 환첨을 할 때 결정하지만 환첨 공고일 다음날 그에 따라 똥합쳐 그가 환첨 공고일을 그렇잖아. 그에 따라 똥합쳐서 환첨 공고일을 그가 뭐다고요? 환첨 공고일을 환첨 공고일을 다음날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2번 통과, 3번 통과 조금 전에 했고 4번 중요하지만 통과, 5번 조금 전에 했죠? 몇 년간? 5년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권입니다. 다. 이 도시발전권은 121쪽부터 122쪽에 있는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발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안자가 이 우리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차 또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차 시도사가 발해서 팝니다. 이때 사가라 사가면 안 사가니까 매입의무자를 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죠. 이 국지종공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였는데 이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따고 싶은 사람들은 채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있었잖아요.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지존권자가 야 너 사업시행자 돼 라 딱 찍어주면 그때 이 친구도 사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들어보세요. 하나 이 국토교법상
개발의 허가를 받아간 자가 6명 있어. 건공, 토토토, 물. 들어봤나요? 이 6명 중 6명 다 채권 사는 게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이 자만 사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때 사야 할 양이 예컨대 이 정도다. 근데 10개 사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과했죠? 또는 중대의 상을 받아갑니다. 돈 받아라.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사야 할 의무가 없는데 몰라가지고 사갔어. 그때도 중대의 상을 받아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고는 중도의 상환을 안 해주거든요. 이 상환 기간이 5년 이상 10년을 보면서 조례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아직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중도의 상환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매입했다든가 사야 할 의무자가 아닌데 사버렸다든가 그러면 중도의 상환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는데 그 내용이 1번입니다. 도시발 채권의 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했다면 채권 중도에 상환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2번. 이 시도사가 도시발 채권을 발행할 때 너무 문별에 몽땅 발행해서 지자체 감당 못하고 부도나분이 안 되니까 발행 총회 상환 방법 이율 이런 것들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그래서 국장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3년이 아니라 5년.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꼭 알았어요. 조례로. 그 다음에 소멸시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상환이 도래했는데 원금을 안 찾아갑니다. 몇 년 동안 안 찾아가면 잠자고 있는 자 권리에서 잠자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멸시가 정되냐? 원금은? 아니. 5년. 이자는? 2년. 그게 아주 중요해요.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 2년. 그렇죠? 그래서 3년 틀렸고요. 5번. 이 도시발 채권을 우리가 샀어. 사야 할 의무자가 돼가지고. 샀다면 매입 필증, 즉 샀다는 필증을 바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제출해야 돼. 우리가 샀다. 그러면 제출받은 자는 매입 필증을 보관하기를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받으세요. 3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발 채권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마지막에요. 도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것도 다 줄 거예요. 도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번. 앞에 있는 거 싹 갈펴쳐버려. 다 틀린 소리거든. 그러면 도시발 채권을 누가 발행하냐? 시도사. 그렇게 쓰나. 누가 발행한다고? 시도사가. 그래서 시도사가 도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앞에 있는 말은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습니다.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3번. 이자 몇 년이다고요? 2년이다. 그렇죠? 3년 틀렸고. 4번. 아까 누가 최종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조례가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틀렸고요. 지자체 조례.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지한다 틀렸어요. 조례로 정한다. 5번 맞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5번 개발행 허가할 때 개자 앞에다 써봐요. 개자 앞에다가 국토개법상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로서 뭘 받은 자가 채권 사야 된다? 토지 형질 변경에 또 붙여요. 자, 그 다음에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발 채권이다. 이것도 121조부터 120조 있는데 틀린 거. 1번. 아까 했습니다. 상환은 5년부터 10년 사이 처리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2년에 틀렸고,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기에 통과, 통과. 4번 하나 볼까요? 4번이면 도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맞죠? 밑에 틉니다. 또는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또는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121조하고 122조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복습할 때 121조하고 120조를 파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좀 읽어두세요. 집에 와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넘어가시고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번 4번에 5번 진무만 보고 마치겠어요. 5번 아까 했던 건데요. 안 했던 것이네. 4번, 네, 5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장과 시도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다더냐? 이 시도사라든가 대도시는 지방자치청이라고 하거든. 이 지방자치청을 관리하고 그네들의 분쟁을 조정한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에요. 누구다고? 행정안전부장관.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의 지문 1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번의 지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 보상에 따라 떠넘치게 감가 보상을 토지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 지급해야 한다. 거기에서요, 이 감가 보상은 누가 시행자일 때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느냐? 행정청인 시행자일 때. 그래서 첫머리 시행자 할 때 시자 앞에 있다. 첫머리 앞에 있잖아요. 시자 앞에 있다. 행정청이 그렇게 써요. 첫머리 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지를 말해요. 국지. 누구를 말한다고? 국지. 생각나요? 자, 국지가 시행자였어. 이때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느라고 개발에서 할 때는 원래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부터 그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합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국지일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만든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이때 국지인 그 행정청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도시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구역 내 토지가액 총액이 100억이었건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평가해보니까 90억으로 줄어들었어. 10억. 원래 땅값이 더 올라가는데 공공률을 지나치게 몽땅 확보하고 나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그 10억이라는 줄어든 가격만큼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을 통해서 보상해 줍니다. 그걸 감가보상이라고 해요. 감가보상. 뭐라 한다고? 감가보상. 이렇게. 이것은 무슨 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 등장하냐? 환지 방식.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수용상 방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상봉은 전혀 별개 문제예요. 내가 가만히 받아가지고 시행자한테 청상 받아왔어. 근데 감가보상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이 있어요. 국가 지자체 사업해가지고. 그때 감가보상 별도로 받아옵니다. 내가. 알겠나요? 청상 받았다고도 감가 못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감가 보상하고 청상은 전혀 별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본 시험에서. 그러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만 짓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면서 열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합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